바다 곁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 한결같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도에서는 멸치잡이가 한창입니다. 몽돌 해수욕장 옆에는 어부들이 손수 지은 멸치 작업장도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온 마을은 멸치 삶는 냄새로 구수해집니다. 멸치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잡자마자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햇볕에 바짝 말리면 신선하고 맛있는 말린 멸치가 되죠. 예전부터 멸치로 유명했던 계도의 바다. 기계로 멸치를 삶는 곳이 많은 요즘 어부들은 여전히 손으로 멸치를 삶습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간다지만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겨울에는 배 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멸치잡이는 파도가 조금만 잦아지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물때에 맞춰 멸치를 잡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젊은 어부들이 선착장으로 나왔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형제입니다. 저희요? 형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친형제예요, 친형제. 아, 그래요? 친형제고 내가 한 살 많고 어부 경력은 짧고. 동생을 돕기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돌아온 형 김영삼 씨.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업을 배운 동생 영호 씨가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형제가 손발을 맞추며 바다로 나간 지 이제 2년. 파도와 바람에 맞서는 일임에도 둘이 있어 든든합니다. 배에서는 형인 영삼 씨가 조수고 동생인 영호 씨가 선장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좀 낡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래됐죠? 그러면 쓰시기 전에 다른 분들이 쓰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쓰시다가 제가 이제 받았죠. 아, 이어받죠? 물려받은 거죠. 이건 이제 그냥 키라 그죠? 키 그냥. 이게 이제 다 옛날에는 다 이걸로 했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배를 타고 아버지가 그물을 내렸던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형제로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멸치잡이. 동생이 배를 멈추면 형이 부표를 끌어올립니다. 줄을 당기자 서서히 드러나는 거대한 멸치 그물. 형제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들어. 그물 끝에 매듭을 푸니 은빛 고기들이 가득합니다. 밖에 오징어 많겠죠. 건져 올린 그물에는 은빛 멸치보다 오징어 같은 물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야, 나 병 하나 썰어 먹겠다. 물의 흐름에 따라 지나다니던 멸치는 점점 좁아지는 그물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른 고기들도 멸치를 따라 들어오죠. 오징어 기르는 겁니다. 저희 아까 기를 때 다 못 기렸던 오징어가 오징어뿐 아니라 다른 상품 되는 거 뭐 살아있는 생선이라든지 큰 고기들 그 기를 내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갑오징어와 병어도 찾아왔지만 두 형제가 기다리는 건 일정한 크기의 멸치입니다. 굵직한 멸치를 한꺼번에 삶아 말리면 좋은 값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때요? 오늘 수확이?
이거 수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수확보다는 오후에 깨끗한 멸치를 잡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들어있는 잡어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젖도 담고, 멸치 액젓, 젖감도 팔기도 하고, 저희도 담기도 하고, 또 이 가두리 양식장에 또 사료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오후에는 더 멸치가 더 많이 잡고? 그렇죠. 오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멸치만 잡힙니다. 잠깐만 들어. 좋은 멸치를 위해 잠시 한 발자국 물러날 시간. 잡어가 가득한 그물을 비워놓고 오후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더 많은 멸치가 들길 바다 친구 갈매기에게도 빌어봅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5시. 질 좋은 멸치를 찾아 형제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전에 나갔던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 몇 시간 사이에 굵직한 멸치가 찾아왔을까요? 에이씨, 이건 지금 안 되겠다. 안 좋아, 안 좋아. 맞아 보이는데? 멸치 없잖아요. 없는 편이에요? 아니, 멸치가 없고 불안이고 계속 다른 게 많지. 멸치만 깨끗하게 들어요. 멸치로 빼곡해야 할 자리가 바닷물로 채워진 바구니. 지금 형제에게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은 반갑지 않습니다. 서둘러 다음 그물을 당기는 형제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여기는 좀 깨끗하죠 이제. 물이 없죠. 멸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멸치가 많아야 좋은 거죠. 다른 잡티가 안 생겨. 이게 이제 볶아 먹는 사이즈가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걸 뭘로 많이 볶아 먹죠. 근데 조그만 질이 하얀 멸치는 아이들이 많이 먹기 편하고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볶아 먹기 제일 좋은 사이즈. 원래 호랑마을이 멸치 유명했다고 하던데. 그럼요.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하고. 그때는 완전 초창기에만 노 젓고 다녔어요. 이렇게 배로 안 오고 여기까지 노를 젓고 온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생물은 형님이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잘하죠. 이제는 처음 하셨죠. 처음 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형인데도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형제가 같이 일하니 티격태격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뜻밖의 만난 즐거움도 함께 나눕니다. 이게 아기입니다. 아기. 오늘은 아기탕을 한번 끓여 먹어야겠네요. 물때에 맞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를 오갔던 형제. 10개의 그물을 모두 비우고서야 육지로 향합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밤.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들어올 시간에 맞춰 두 형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잡아야지. 아버님은 어떻게 되세요? 처음 형제를 바다로 보냈던 아버지 종원 씨. 평생 했던 어업을 그만둔 뒤에도 아버지는 형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같이 나와. 그럼요, 그럼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희가 이거 못합니다. 아예 지금 이런 걸 전혀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도와주니까 저희가 이걸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멸치를 삶을 때는 바닷물의 온도와 건져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형제에게 어업을 가르쳐줬지만 경험으로만 아는 멸치 삶는 법은 아직 다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삶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아버님. 예? 삶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멸치 삶는 게 이게 얼마큼의 열로 얼마큼 끓여서 얼마큼 언제 건지느냐 이게 사실은 도와야 정해진 거 아닌가. 이제 경험으로 첫째는 도와야지. 멸치가 멸치 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삶는 시간 이런 게. 온 가족이 일하는 멸치 작업장에는 1년 전부터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남편 영삼 씨를 믿고 서울에서 내려온 진경 씨입니다. 같이 어떤 일 도와주시는지? 아, 저는 이제 삶아서 주시면 저는 건져놓고 나중에 이제 널 때 같이 널고 그런 일. 온 가족이 같이 이걸 하시나요? 네. 그럼요. 가족이니까 여기 뭐 이런 말하면 거짓말 같겠지만 내려와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같이 있을 때 집에 잠깐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대화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사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내려와서 행복하게 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잡고 아버지가 삶는 계도의 멸치. 가족의 일터에는 매일 훈훈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